이제 B 반대예요, 바로. 자, 좌측 키고, 자, 여기서 껐죠? 네. 끈 다음에, 바로 다시 좌측을 키고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는 좌회전이니까, 정면에 신호가 있죠? 네. 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일단 정지. 자, 이제 화살표 신호가 나오면 갈 거고, 자, 유도선을 따라가는데, 여기가 좀 특이한 게, 처음에는 완만하게 거의 직진처럼 가요. 그러다 마지막에 저 화단 있는 데서 좀 많이 꺾어야 돼. 내가 보여줄게요. 대신 저 마지막에 많이 꺾이니까 속도는 어떻게 해야 돼? 좀 줄여서. 그렇지. 천천히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저 중간 정도까지만 엑셀을 지그시 밟고 가다가 마지막엔 엑셀을 띄는 게 좋아요. 아예 시작할 때 옆쪽으로 아예 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쪽으로 들어가면 우회전 차선이니까 코스 이탈이 되겠죠. 그리고 요 횡단보도가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네. 짧아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신호가 나와도 사람이 건너면 일시 정지하고 있다가 사람 보내주고. 그러니까 강산호 시험장은 나가는 길이 두 개, 네. 들어오는 데가 하나. 그래서 A, B, C는 다 오른쪽 우회전이고 유일하게 D만 좌회전. 그렇게 네. 생각하면 되고. 자, 나오면 차 안 나와요. 네. 자, 겁먹지 말고 그대로 엑셀을 살살살살 밟다가 여기 꺾기 시작하죠. 네. 자, 여기서 엑셀 띄고 봐봐. 여기서 쭉 한 바퀴 꺾고 다시 풀고. 그럼 깜빡이 자동으로 꺼지죠. 네. 그럼 다시 좌회전 깜빡이. 이제 또 좌회전이니까. 자, 그럼 이제 아까 B는 2차선에서 좌회전했잖아요. 네. 이제 D는 1차선에서 좌회전하니까 1차선 쪽으로 가야 돼, 무조건.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약간 급회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유도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좀 위험한 게 두 대가 이렇게 같이 돌잖아요. 네. 같이 돌다 보면 이쪽 차가 좀 안쪽으로 붙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좀 너무 넓게 가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네. 그래서 약간 유도선을 안쪽으로 간다 생각하대. 좀 붙는다는 느낌으로. 아, 그리고 여기 조심해야겠네. 자, 봐봐요. 직진 신호만 나왔어. 네. 자, 이때 다른 데는 다 동시 신호였죠? 네네. 자, 여기는 동시 신호가 아니네. 그러니까 직진 다음에 좌회전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때 이제 착각해가지고 직진 신호 때 좌회전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직진 신호 다음에 그 다음에 동시 신호가 돼요. 네. 그러니까 맨 앞에 있을 때가 제일 불안하겠지? 내가 신호를 판단하고 가야 되니까. 네. 만약에 내 앞에 차가 있으면 앞 차가 가면 쫓아가면 되잖아. 네. 차선만 제대로 타면. 자, 이제 직진 다음에, 그러니까 직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직진은 그대로 있고 화살표만 생겨요. 동시 신호가 되는 거지, 그때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린 좌회전합니다. 자, 나왔죠? 자, 엑셀 살짝 밟으면서. 자, 그럼 이 횡단보도 들어가면서부터 꺾어야 돼요. 한 반바퀴 정도. 이렇게. 살살살살 풀고. 자, 그럼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제 1차선이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차선 변경 없이 계속 가는 거야. 아까 B는 2차선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유턴해야 되잖아요, 3단지 앞에서. 네, 네. 그래서 차선 변경을 해준 거고. 네. 자, D는 이제 이건 좋아요.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거야. 1차선으로. 이때 중요한 게 여기 중고교 삼거리에서는 좌회전 유턴이 아니니까 직진 차선으로 바로, 이때 뭐 깜빡이 킬 필요는 없고. 이때 이제 이쪽으로 바로 들어온다는 거. 저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제 여기는 유턴은 저 6교 지나서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교차로 해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서 이제 시험장 쪽으로 가다가 이제 시험장 앞으로 해서 이제 김포공항으로 가버리는 거지. 네. 아까 B는 유턴해서 시험장으로 바로 들어간 거고. 이게 엔단을 네. 그러니까 이게 면허 취소자들이 이걸 감점 제일 많이 돼요.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얘를. 근데 우리는 시험이니까. 그러면 이 엔단을 왜 놓을까? 우리가 중립을 왜 놓을까요, 시험 볼 때? 모르겠어요. 이게 에코 드라이빙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환경 오염도 있고, 기름값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이 중립을 놓으면, 이제 연료 소모가 좀 덜 되고, 공해도 좀 덜 나온다. 그래서 에코 드라이빙이라고 이게 이제 시험 제도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감점이 제일 많아요.
이걸 신경을 계속 써줘야 되잖아. 중간중간에 까먹게 되더라고요. 까먹게 돼요.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운전할 때 손에다가 여기다 N 이렇게 써놓는 사람도 있어. 까먹지 말자. 이렇게 딱 이제 자기 손 보면 뭐가 써있으니까 아 N단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이 운전면허는 일단은 빨리 따는 게 좋아요. 물론 기본적인 거는 여기서 다 배우지만 네. 실제적으로 도로를 나가면 여기 외에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제 다시 배워야 돼요. 이렇게 FM대로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그대로 직진 1차로. 자 그럼 이제 6교 지나서 이제 신호등에서 유턴이니까 자 6교 지나면서 깜빡이는 6교를 지나면서 켜는 게 좋아요. 자 지났죠? 네. 자 깜빡이 켜고 깜빡이는 100m, 200m 전에 켜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요 화살표쯤 오면 속도를 줄이고 자 우린 유턴이니까 이번에는 직진 차선 말고 좌회전 차선 쪽으로 유턴 차선 들어왔죠? 네. 자 껐다 켜고 자 이때 이제 유턴은 무슨 신호실? 좌회전 보행신호실. 그렇지. 자 그러면 좌회전시 보행신호실 둘 중에 아무것도 안 나왔죠? 네. 그러면 중립. 자 그럼 이제 신호체계는 어떻게 나오냐면 직진 다음에 좌회전이 나와요. 네. 좌회전이 끝나면 그 다음에 보행자 신호 나와요. 그러니까 좌회전부터 보행자 신호 때까지는 아무 때나 유턴해도 돼요. 자, 신호 직진 다음에 좌회전 나오면, 자, 뒤 놓고 얘 보내주고, 자, 끝까지 꺾어서 살살살살 가다가, 자, 세 번째 차로. 자, 들어왔죠? 자, 이제 계속 직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앞에 장애물이 없으면, 그냥 계속 3차선으로 가도 돼요. 자, 저 버스는 정류장이 따로 있죠? 그냥 가도 돼요. 자, 내 차선을 따라서. 이때 나오는 차들 조심해야 돼요. 버스가 이제 정류장에서 나올 때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할까? 아 차선? 그렇지 나오면 차선 변경하지 말고 그냥 속도만 줄여요. 아... 그냥 나올 수 있게 양보를 해줘. 그래 놓고 버스는 어차피 가잖아요. 네, 그럼 다시 보내주고. 그냥 뒤를 따라가고 굳이 차가 나온다고 해서 내가 차선 변경했다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중립. 자 그러면 우리가 유턴한 다음 저기서 첫 번째 신호,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했으니까 다시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네. 강서 호텔이 보이면 그때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해서 자 이제 여기서 B랑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B처럼 바로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네. 그지? 반뿐이 안 돈 거지. 반 돌고 시험 끝내려면 안 되잖아요. 근데 헷갈릴 것 같아 중간에. 그러니까 코스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모르면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야. 네. 아 저희 이제 시험장으로 들어가면 되나요? 그러면 아니에요 저희 김포공항 갔다 오셔야 돼요 그러겠지. 그러니까 왠지 너무 금방 끝나는 느낌. 맞아요. 그건 좀 이상하고요. 자 그럼 이제 돌아서 이제 저 앞에 강서 호텔이 보입니다. 이게 오른쪽이 시험장이에요 이게. 네. 자 그럼 우측 깜빡이 켜주고 자 우회전. 자 그럼 속도 줄이고 다이아몬드쯤 오면 속도 줄이면서 자 거의 20km, 30km로 가면서 자 사람 있나 보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있으면 서야 돼요. 네. 자 이 정도면 이제 왼쪽을 봐요. 자 차가 안 와요. 그러면 택시대 서 있죠. 네. 자 이렇게 와서 바로 여기서 좌측 깜빡이 켜고 차가 없으면 바로 나가요. 아... 이렇게 네. 차선을 지금 넘어온 거야. 이해가요? 네네.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잘해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우회전했어. 네. 자 여기서 그냥 직진해도 돼요. 네. 저희가 직진도 돼요. 만약에 이쪽에 차들이 많이 와서 못 갈 것 같다. 네. 그럼 그냥 저쪽, 저, 봐봐. 시험용 차 저쪽으로 가죠. 네. 자, 쟤는 못 들어온 거야, 이쪽으로. 우리는 차선 변경을 차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깜빡이 켜고 바로 나온 거고. 네. 그러면 저기 못 들어오면 그냥 가도 돼요. 가면서, 자, 요 시험장 입구를 지나면서 이제 차선 변경을 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 거기가 농산물 시장 우회전 차선이라서. 네. 계속 직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 차는 지금 깜빡이 켰죠. 네. 나오곤 싶은 건데 지금 못 나오니까 자 그럼 보내줄까? 네네 보내줄까? 좋아 자 이렇게 가면서 자 이제 나와야 돼 그렇지 왜냐면 직진이 안 되잖아 네. 우리는 아까 미리 나온 거고 자 그럼 이제 B, C, D는
자, 여기서 요 농산물 시장 지나면서 왼쪽으로 나갈 거예요. 자, 깜빡이 켜고 사이드 보고 살짝 한 칸만 나왔죠? 네. 자, 이제 끄고 그럼 이제 끝. 자, 이제 D는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냥 가서 김포공항에서 유턴해서 그냥 와서 시험장 들어가면 끝. 차선 변경도 없어. 아, 저기 한번 있구나. 마지막에. 저렇게 이제 앞차 보면 3명이 탔죠? 네. 운전자, 시험자 1명, 옆에 검정원, 뒤에는 그 다음에 시험 볼 사람. 그래서 이제 3명이 타고, 이제 만약에 중간에 신호위반이나 네. 코스 이탈, 뭐, 운전미숙. 운전미숙은 너무 차가 막 이상하게 가거나 네. 도저히 운전을 못할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검정원 판단하에, 아, 운전 더 연습하고 오세요 하면서 실격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앙선을 침범한다든가, 아니면 뭐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데 브레이크를 못 밟아서 사고 유발, 사고가 날 뻔 한다든가, 아니면 차선 변경하거나 할 때, 이제 옆에 차가 있는 걸 모르고 확 틀다가 위험하면 검정원이 브레이크 밟겠죠. 네. 검정원이 옆에 타는 이유는 그 사람의 채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안전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검정원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거는 이제 사고가 났다. 그래서 실격 처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과속. 제한속도가 여긴 다 60인데 뭐 60이 넘어서 막 70까지 달린다. 네. 그러면 그 100m 이상을 달리면 실격이에요. 그러니까 과속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잠깐 게이지가 넘어갔다 내려오면 상관없는데 네. 넘은 상태에서 한 100m를 계속 주행할 때.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 가속, 지속, 속도 지속 구간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저쪽 우리 그 김포공항 가는 쪽. 네네네. 네, 네. 그 길이 대부분 그 길이야. 그러니까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네. 어떤 분들은 아, 난 천천히 갈래. 차가 많고 너무 빨라. 그러면서 막 40km, 30km로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저속 운전으로 그것도 감점돼요. 그러니까 속도는 계속 맞춰주면서 대신 과속만 안 되게 한 50 정도? 그러니까 40에서 60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저기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코스예요? 아니죠. 다 다르죠. 랜덤이죠. 그니까 앞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은 D코스겠죠? 네, 네. 자, 저 사람이 끝나고 그 다음 사람은 또 랜덤으로 딱 나오는데 D가 나올 수도 있고 똑같이 아니면 A가 나올 수도 있고. 자, 봐봐. 앞차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죠? 네. 이런 것도 조금 이제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이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옆에서 감독관이 감점이면 감점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얘기 안 해줘요. 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런 얘기는 안 해줘요. 왜냐면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다 보면 이 수강생이 심리적으로 되게 압박감을 가져요. 네.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체크만 해요. 그 태블릿 PC가 채점기인데 네. 그걸로 체크를 계속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다 들어갔어요. 네. 자, 완주를 하고 내가 시험장까지 들어갔는데 그래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점수 미달. 그러니까 완주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이 아니에요. 거기서 점수 미달입니다. 지금 이제 어디에서 감점이 이렇게 됐습니다. 더 연습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주고 합격인 사람은 합격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중간에 실격되면은 네. 그 자리에서 갈아타요, 검정원이. 이제 갓길에다 세워놓고 지금 뭐 때문에 실격이 됐습니다. 실격은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다 돌고 나서 아까 거기서 실격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격이 되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고 얘기를 해주면 그 초보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 이제 운전 못하죠. 그렇죠. 이제 막 불안하겠죠. 막 더 네, 화나고 열심히 연습했는데 실격당하니까 막 억울하고 네. 그러니까 갈아타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뭐 더 돌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좀 돌리게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자, 이제 난간 오면 깜빡이 켜고 이제 김포공항. 자, 속도 완전히 줄여야 돼요. 여기 이제 진짜 극허브예요. 거의 20km까지 20km 이하로. 자, 길이 보이면 한 바퀴 똑같죠? 네. 그대로 돌아요. 자, 중간에 풀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핸들을 안 풀면 그냥 저 난간 쪽으로 가버려요. 얘가 약간 좌회전을 두 번 한다 생각해야 돼. 네. 그럼 이 정도에서 똑바로 될 때쯤, 자, 한 바퀴 풀고, 자, 우리도 여기서 한번 서줘요. 일시 정지. 자, 좌측 깜빡이 꺼졌으니까 켜주고, 저렇게 차가 오면 여유있게 서 있어요. 네. 자, 없죠? 네. 자, 그러면 다시 길을 보면서 한 바퀴.
한 바퀴 꺾고, 자, 똑바로 되면 다시 풀고, 자, 갑니다. 자, 저 차는 오른쪽으로 가죠? 네. 아마 좌회전을 잘, 아, 실격이네. 아. 자, 저렇게 되면 이제 실격. 자, 여기서 아마 핸들을 잘 못 풀었다든가, 네. 난간에 부닥칠 뻔 했다든가, 아니면 차가 오는데 무리하게 나갔다든가. 아. 그러면 저렇게 세워놓고, 저기서 이제 검정원이, 아, 지금 뭐 때문에 실격이 됐습니다. 사고 유발. 그러니까 난간에 저기서 핸들을 못 푸는 사람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핸들을 꺾고 풀어야 되는데 못 푸니까 난간 쪽으로 붙잖아. 네. 그럼 이제 막 사고 날까 하니까 검정이 브레이크 밟는다고. 그럼 이제 차 갓길에 세울게요. 실격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기서 갈아타고 검정원이 끌고 오는 거예요. 거의 다 왔네. 그쵸? 이제 들어가면 이제 끝인데. 그래서 저 김포공항 지하철도 유턴을 잘해야 돼요. 저기서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초보자들은 이 핸들을 얼만큼 돌려야 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한 바퀴. 네. 한 바퀴 정도 꺾어야 되고,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첫 번째 돌 때는 길이 보일 때. 네. 이, 네, 창문 쪽으로. 두 번째도 마찬가지. 길이 보일 때. 꺾고, 풀고. 그러니까 만약에 넓게 돌아서 2차선을 넘어가잖아. 네. 그러면 감점만 돼요, 그거는. 근데 난간 쪽에 닿을 것 같으면 실격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우리 공식. 난간 오면 좌측 깜빡이. 자, 여기서 이제 시험장으로 바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네. 그럼 이제 난간 끝나는 데서 왼쪽 차선 변경 한 칸 하려고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고, 이제 깜빡이를 켰으니까, 자, 속도, 여기 화살표부터 줄이면서. 자, 이때 정면의 신호가 만약에 파란불이죠? 네. 그러면 너무 계속 이렇게 줄이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왔으면 끄고 빨리 또 엑셀 밟아야 돼요. 네. 여기가 교차로가 되게 커서 속도를 완전히 이렇게 줄여놓고, 갈까? 하고 이제 그때 가려고 그러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저기서 오면서 저 신호도 미리 보고, 이 신호가 직진 신호인지. 만약 빨간 불이면 어차피 서야 되니까 아예 거기서부터 미리 줄이면서 오는 거지. 지금 저기 봐봐. 차 오죠? 네. 지금 이제 검정원이 끌고 오는 거예요. 수강생이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 저 제일 이제 끌려간다는 생각 하겠지? 언제 또 해야 되나. 이거 또 봐야 되네. 그러니까요. 아, 다 왔는데. 너무 아쉽다, 이건. 25,000원 날라가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을 없는 사람들은, 네. 막 반차 내거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음에 또 반차 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뭐 해야 되고. 그럼 이제 검정원이 한 번만 봐줬으면, 막 이런 마음이 들겠지. 그냥 눈 감고 한 번만 봐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가면 연수 많이 할 건데.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 이 시험을, 이게 시험이잖아요. 네. 되게 긴장돼요, 진짜. 맞아요.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난 잘했어도 순간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실수해서 떨어지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아까 B랑 틀리게 D는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수명상 갔다가 김포공항 갔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미리 들어가면 안 되고 독도. 네. 자, 그럼 여기 강사면 글씨 써있는데 좀 깜빡이 켜요. 네. 그 이제 사이드를 봐. 오나. 자, 안 오네. 자, 그러면 점선에서 들어와요. 네. 자, 줄이고. 자, 들어왔죠? 네. 껐다. 켜고. 자, 파란불. 정지. 자, 딜레이 걸린다 그랬죠? 네. 자, 앞에 좌회전 나왔죠? 네. 10초. 3, 4, 5, 6, 7, 8, 9. 나와라. 간다. 아, 10초 좀 더 걸리네. 나왔네. 그래, 15초. 자, 15초 후에 이제 우리 신호가 바뀝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돌아서 시험장으로 들어가면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깜빡이는 필요 없어요. 네.